모든 게 다 그런 거라고. 아 그리고 존나 어이없어요 형님들. 아니 어제 내가 간만에 역행 탐방을 갔는데 뭐 돈을 받고 했다 씨발. 뭐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 나 씨발 역행 하여 이제부터 역행 탐방 절대 안 합니다. 아 배국에 배국에 간다 옵니다. 형님 고맙 좀 있게. 자꾸 다 사는 거라고. 아니 뭐 자꾸 돈을 받고 했대요. 아 돈을 좀 줘 제발. 아 씨발 저 주머니 아무것도 없어요. 주머니가 빵빵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했으면 주머니가 빵빵하겠죠. 아니 무슨 자꾸 돈을 받고 했대요 저보고요. 인마게 안 봐요 그런 쓰레기 집단 새끼들. 설득하려 하지 마 이 바보. 그럴 때 상식을 깨부셔 바로. 아 또 뭐야 아 또 아 씨발 자꾸 백고개로 쏘십니까? 백고개가 해자라고. 형님 천국에 사주시면 오질랑에 지져드릴게요. 아 도와라요 형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백개 형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도와는 예쁘다. 백개 감사드립니다. 도와는 예쁘다. 백개가 힘들겠지. 아니 부장님이 솔직히 말하는 나도 솔직히 좀 놀랬어. 방송을 존나 잘하더라고. 뭔가 내가 이거 의심할만 해요 진짜. 뭔가 내가 갔는데 준비 다 돼있는 엄청난 그 방송의 능력. 뭔가 뭐 아이패드도 하고 나 어제 솔직히 방송 하나 더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말이 나올 역대급이었어요. 역행 중에 컨텐츠도 많고 이쁘기도 하고 말솜씨에다가 배운 여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그랬냐면 나는 그 이나님을 말한 게 아니었어요. 존나 이쁜 내가 항상 말하는 이나, 아 그 멋바 말고 그 뭐였죠? 소희짱 형님이랑 합동방송 했던 이나 그분을 검색하려고 했는데 이나를 치니까 이제 이나를 치니까 이제 그 방이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갔던 건데 아니나 다를까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간 건데 나보고 돈을 받고 했다 이 새끼 설계였다 소름 돋는다 돈에 미친 새끼 뭐 그러면서 저를 까더라고요. 그것도 아프리카에서. 그래가지고 나 솔직히 너무 기분 나빴어요. 너나 인만계 그만해 수혜가. 이 새끼가 인만계 수문장이에요 수문장. 너나 인만계를 하지마 이 새끼야. 이 새끼 뭐 인만계에다가 뭐 그 웅짤 사진 올리면서 좋아요 쳐받아먹는 페북충 같은 새끼. 이 새끼가 더 인만계라면서 나보고 인만계. 나 인만계를 안 해요 얘. 이루어지는 게 서로 좋잖아. 저 새끼가 밤에 인만 저 새끼 때문에 인만계리 할선되는 겁니다. 너부터 접어본다 형이 접을게. 나 솔직히 지금 요즘 안 하긴 하지만 너부터 접어요. 제발 정신 좀 차려 소혜가. 하지도 없는 새끼야. 아 백국에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백국에 또 감사드립니다 형님. 너야 그토록 아름다 이모티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자 오늘 또 불금. 내가 원래 점심 시간에 키기로 했었는데 내가 좀 많이 잠을 잤어요. 아 왜 자꾸 백국에만 쏘시는 거야? 천국에 이렇게 날려주세요 쫄구 삼촌 형님. 아씨 왜 자꾸 백국에만 난리대요. 아 왜 자꾸 일단 키표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일단 100개 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키표 드리겠고 오늘 또 천국의 이벤트 날입니다. 천국에 쏘시는 분들 전부 다 매니저 드립니다. 고매 소리 질러.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천국에 쏘시는 분들 다 고매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소리 질러. 아이고 대현진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벽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 방음 벽지 그때 황보색 한 게 낫죠. 너무 허전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허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또 방음 벽지를 좀 하려고. 너무 허전한 것 같아 맞잖아요. 너무 허전해요.
자, 일단은 내일 또 방음벽지가 오니까 내일부터 이제 또 방음벽지 설치하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라님한테, 야 근데 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역해맛빵을 최초로 흥행시킨 게 세경님이랑 쪼꼬붕님인데 나는 쪼꼬붕님이랑 좀 합방을 하고 싶어 얘들아. 이라님도 좋겠지만 개스! 아 좋아. 아 좋아. 아!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아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쪼꼬붕님을 먼저 한 시간 하고 두 명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쪼꼬붕님 한 시간, 이나님 한 시간 해서 투표를 결정해서 최고의 역캠은 누구인가, 최고의 철물한 잘 만든 역캠은 누구인가. 쪼꼬붕님 한 시간, 이나님 한 시간 해가지고 딱 최고의 역캠먹방 철구랑 잘 맞는 여자 누구인가. 어때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 뭐 어쩌라고요? 여기요. 아 그렇게 하겠다는데 BJ가 왕이지 시청자가 왕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맨날 내가 콘텐츠 말하고 노잼노잼 거릴 때 기네스북 성공시켰죠. 철미더머니 성공시켰죠. 작년에 노래자랑 철빵노래자랑 성공시켰죠. 일단은 여러분 항상 하는 말이 있죠 형님들. 일단은 콘텐츠를 보고 노잼이든 꿀잼이든 정하라고요. 나는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겠습니다. 이나님한테 물어보고 쪼꼬분한테 물어봐가지고 철구랑 가장 잘 맞는 역캠은 누구냐 해가지고 한 시간씩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투표할게요. 잠시만요. 3단 3개. 야 저 누님 앞으로 내가 권력, 내가 넘버원 권력을 드릴게요. 누님 매니저로 오셔가지고 나는 제가 싫다 그러면 다 강태로 됩니다. 다 강태. 잠시만요. 몇 개 쏜지 확인하라고요. 잠시만요. 근데 이나님 이쁘긴 해. 최고의 역캠은? 아 쪼꼬무님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쪼꼬무님 너무 상처받을 것 같다. 안 했어 이봐. 안 할 거예요. 자 안 할게요. 최고야! 첫 번째 구매 당첨. 철투비 열혈. 바로 이벤트. 그렇죠.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청구에 속시면 철구방송 구매를 드립니다. 어차피 매니저 별로 없기 때문에. 와 많이 땄었어. 뭐야. 자 이번 첫 번째 구매 당첨. 자 일단 구매 당첨이고요. 아 저기요 이런 말 좀 하지 마. 강다리님 이래서 여러분들 조기 교육이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뭐 하려고 뭐 합방을 하냐. 나처럼 씨발 BJ를 위하는 진짜 나처럼 이제 뒤끝없는 방송 나와보라 그러세요. 나는 끝나면 내 셔틀 전용 자동차로 에? 데려드립니다. 나처럼 욕캠을 에? 뒤끝없이 진짜 서로 윈윈 하는 방송하는 사람 보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나는 끝나고 전화번호도, 아 전화번호는 묻겠죠 초반에. 왜냐면 이제 연락을 해야 되니까. 저는 끝나면 제 자동차로, 아 싫습니까? 그럼 택시비 지어주고 바로 보내버립니다. 나처럼 뒤끝없는 그런 방송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 진짜 욕해미 나 진짜 침원이 들어 해가지고 나를 욕을 한다. 그래도 저는 안 통해요. 나는 애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자랑스러운 와이프도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요 형님들. 아시겠죠? 내가 알아서 하도록 할게. 아이고 천국에.
추천 지천 천국의 형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스타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제 2회차 성대모사 오늘 또 할 거예요. 일단 스타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스타를 너무 안 했어요. 추천 지천 두 번째 구매 이벤트 10명만 딱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응의 소리 질러. 자 스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몇 개 샀는지 보자. 와, 구매 당첨.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매 받으신 분들 중에 뭐 중계방 가서 이제 뭐 말도 아이고 추천 줄자 또 전국에 아이고 이게 존나게 쏠쏠해. 쏠쏠해 이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 고매 아이고 세 번째 당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중계방에서 그냥 막 다 그냥 간 잔다 그럼 바로 잘려요. 그러면 아이고 네 번째 세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겠어요. 2,000개를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잘 팔리네요. 구매권 너무 잘 팔리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10% 인상 아니 80% 인상. 천국이었는데 2,000개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2,00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릴게요. 철구 구매권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야 근데 쌔빠른이 존나 많이 샀어. 구매 줘야 돼. 와 아니 여러분들 천국에 구매 주면 혜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아프리카 BJ 중에 애청자가 가장 많고 그런 BJ인데 당연히 천국이면 와 혜자다 그런 말을 해야죠. 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도 방송 많이 할 건데 일단 오늘 스타를 좀 해야 됩니다. 추천과 일단 즐겨찾기를 부탁 좀 드리고 오늘 제가 멸망전 한번 잡으려고요. 자 시작해보자. 시작해라. 잠시만요. 노래 한 개 딱 틀면서 담배 딱 물고 시작하면 딱 되겠죠.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렛츠 고. 비생 내일아요. 자. 야 투표 한번 해봐 투표. 에디포스 형님! 아니 형님은 그냥 달라 마시면 되지 왜 에디포스를 씁니까? 당장 리니지 할 때 이현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분 제 방에 존나 샀을걸요? 요래를 안 돼 진짜 봐봐 34,000개 형이 그냥 달라 하면 되지 매니저 받아있게 늙은이 새끼야. 아 형님 감사드립니다 봄에. 저 형님 내가 볼 때는 나이가 한 40대인데 결혼을 못 하셔가지고 이제 약간 방황 돈은 많은데 방황을 하는 그런 약간 철없는 이제 늙은이 있잖아요. 약간 40대 리니지 하시고 약간 철없고 그러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형님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디스는 아닙니다. 형님 34,000개 쏘셨는데 결국 아프리카 M생입니다. 형님 일단 그냥 구매 달라 그러면 되죠 여기. 왜 굳이 2,000개 쏘십니까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아 형님들 근데 진짜 내 밥만 유독 이런 거 심해요. 뭐 한 가지 컨텐츠만 한다고 존나 욕하는 그런 사람. 그럼 다른 BJ는 벌써 폭동났고 방송 접었습니다. 왜 철구한테만 자꾸 많은 거를 바라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형님들? 아이 씨발 롤 하루 했는데 롤 지겹다. 스타 하루 했는데 다음날 스타는 스타 지겹다. 아이고 어쩌라고요. 근데 내가 또 오늘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으면 바로 리니지합니다. 또 질러버립니다. 나 어제 돈 와 나 어제 씨발 유물 까다가 돈 날렸어요. 오늘도 스트레스 받는 날 있으면 바로 유물 갑니다. Fuck that! Broken motherfuckers! Peace out! 내가 리니지 하다가 그거 진짜 뭐라 그래야지 데스나이트컴? 그거 커검! 커검 뛰어가지고 리니지에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왠지 내가 한번 유물 까면 집행가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나이스! 오늘 전대보다 없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가도 우와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펄스 게임도 여러분들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롤이랑 똑같아요. 펄스 한번 하려면 최소한 5시간 잡아야 돼. 그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지금부터 하면 다른 컨텐츠 못해. 새벽에 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떡실신데요. 그러면 다음 방송을 못해요. 그러면 펄스 방송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이 아니에요. 왜냐면 배부서 더럽게 안 터져요. 근데 지금 만개로 돈다 그러니까 갓 오버 할게요. 이야 소리 질러 유다영계 100개 소리 질러. 야 손청아 형님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손청아 야 너 그렇게 갓 오버 원하면 너 지금 주한 남구 주한 962단 7번지로 와가지고 여기 와. 그러면 해줄게. 같이 하자. 아니면 안해. 우리 엔티포스 형님이 해달라 그러니까 형님 망이 안 주셔도 되고요. 형님께 해달라면 해주겠는데 혼자 저 새끼가 악질입니다 형님. 그냥 갓 오버 내가 볼 때 운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맨날 갓 오버 하재요. 저 새끼 진짜 갓 오버 운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여기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아니면 안 해줘. 너가 여기 와. 그래서 형님 좀 해주세요 하면서 대가리하고 그러면 해줄게. 완벽해. 200개 소리 질러! 와 200개 여러분들! 자 얘들아 자 가보도록 할게요 형님들. 자 일단은 스타를 한다 그랬으니까 스타를 좀 한 다음에 손정 블랙이냐? 아니요 손정이가 왜 블랙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좀 하자 스타. 오예 oh, yeah. 내가 존나 스트레스 받는 게 뭐 하면 비교질 당하는 거. 예? 각자 이제 BJ는 각자 BJ만의 성향이 있는데 나 이제 안 엮입니다. 닥치세요. 다 강제시킬게요. 그냥 다 꺼지세요. 너무 세트 받아가지고 꺼져. 스타입니다 스타. 야 나 근데 스타 존나 잘하잖아. 나 믿으세요. 나 근데 요즘 스타 실력 진짜 많이 올랐어.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스타 실력 진짜 많이 올랐어. 야 나 쓰레기 정리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쓰레기도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스타 좀 하다가 여러분들 오늘 멸망전까지 진행하고 성대모사 한 다음에 갓 오버 할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역캠 탐방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항상 이제 역캠 탐방으로 끝내는 게 뭔가 좀 훈훈할 것 같아. 인정? 형님들 인정? 잠시만요. 좋은 노래 뭐 형님들 요즘 랩 좋은 노래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야 나는 여러분들 약간 음악 듣는 취향이 틀린데 나는 어떤 거를 잘하는데 약간 일렉톤이랑 랩이랑 섞인 거 약간 이런 거 이런 노래 어때요? 뭔가 좀 혼합해서 리미싱 낸 거. 이게 이제 지드랑 TL이랑 불러가지고 이제 그 DJ가 믹싱한 노래. 누가 스폰 두고? 야 누구? 아 그래 내가 걔다? 스타크래프트가 뭐야 이 새끼 꺼져. 너가 아니네. 누가? 스타크래프트? 아까 우리 매니저 다신 분? 누구랑 스폰이요? 아 뒤에 보고 식용유 좀 사오라 그래야겠다. 식용유는 스케이팅 한번 해야겠다. 야 엠마 스타크래프트 형님 고메 들었잖아요. 야 누가 스폰이야 누구랑? 야 김유다가 이소룡이야 이소룡? 잠시 한번 볼게요 이소룡인지. 야 그 새끼 아이디 바꿨어요? 기뉴다. 기뉴다가 누군데? 기뉴다가 누구예요? 이 새끼 뭔데? 기뉴 이 새끼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어? 이게 뭐야 이 짬뽕? 오 짬뽕이네. 아 야, 네 집 짬뽕 잘한다. 응? 어디서 시켰어? 오뚜기 진짬뽕. 아... 이야, 씨바 면상이 거의. 우와. 전형적인. 삶에 찌든 면상. 나이를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사근 면상. 게임으로 찌든 피부.
그리스리바 엠생이에요. 야, 얘 방송 언제 하는데? 홍구랑 맨날 김사랑 스포방 가더만. 35살이라고요? 와, 운나 대박이네요. 와, 야, 몽건 많이 죽었다. 8명보다, 8명. 야, 이거 언제 켰어? 방금 켰나? 잠시만. 7시 19분에 켜도 8명 좀 심하다. 와, 8명이란. 아, 여러분들, 내가 항상 말하죠. 내가 누굽니까? 나 철구예요. 예? 아, 이 닭이 이는 철렴이. 저 철구예요. 내가 지금까지 커리어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송병구와 가장 잘 나갈 때 1대2로 기사까지 떴었어요. 쟁쟁한 아마추어, 아니 프로게이머들 임요한, 김정우, 김태경, 나세 다 광탈했어요. 하지만 저 광탈했어요? 제가 아마추어 신문으로 준우승 결승전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송순신, 송병구랑 맞다이 한번 갔어요. 역시 그래도 송병구는 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1대1 상황이 옵니다. 마지막 한 번만이면 결승 골든글러브 바로 잡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송병구 나의 실력을 알고 올인으로 나를 꺾었어요. 내가 그런 새끼. 그 다음에 소니 스타리그 제1회 우승자예요. 제가 그런 커리어입니다. 절대 안 집니다. 뭐 김태경, 김정우 이런 애들만 지겠죠. 삼류 프로게이머들, 뭐 몽군, 뭐 연보성 이런 새끼들한테는 절대 안 집니다. 일단 한번 쓰레기 한번 처단하러 갈게요. 잠시만요. 누구를 좀 처단해줘야 되지? 얘 팹니다. 제 자존심 걸고 얘 두드려 뵐게요. 잠시만요. 이 사람 뵙니다. 저 지금 자존심에 금이 갔어요. 이 사람 뵐게요. 잠시만요. 아, 뭐야, 키뷰.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이 사람 존나 잘해요. 제가 여러분들, 걔 커리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릴게요. 아, 뭐야, 광고 왜 이렇게 오래 길어. 어, 됐다. 이 사람 뵐게요. 있기 때문에 또 몰라. 어? 또 몰라.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번엔 역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 동방 아니 그 업그레이드 차이는 여기가 하나 더 넘네요. 근데 뭐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물량에서 이렇게 차이가 대박하라. 뭐야, 예. 나 진짜 못 볼 걸 봤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우와. KBS 재즈님 반갑습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석. 와. 예, 반갑습니다. 그 뭐야? 와. 그 뭐야? 철구 뭐냐? 와, 면상이! 아, 철구 형님, 반갑습니다. 와! 뭐냐, 진짜? 저기 철구네, 이거? 저기요. 아니, 철구니, 철구 형님, 뭡니까? 저기요. 나 저거 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네? 벌칙방 한번 갑시다. 아, 형님, 반갑습니다. 아, 철구 못 이겨. 아, 철구 형님, 잘해, 못 이겨. 뭐, 대단히 반갑다. 아, 진다니까? 씨발, 레더가 이런데, 뭐, 어떻게 이겨, 내가? 마 리얼 F라고? 뭔 개소리야 씨발. 내보다 훨씬 잘하는데. 마 내 레더 아, 내가 진다니까. 진짜 나 한 판도 못 이겼어. 자 여러분들 다 졌어 내가. 제 전적 한번 보세요. 존나 쩔죠. 내가 진다니까. 제가 저거? 이런 새끼입니다. 제가 아, 이런 새끼예요. 내가 진다고 씨발. 덤벼. 비전 켜지 맞게. 비전 켜지 맞게. 그러니까 비전 켜지 맞게. 자존심도 없냐? 아니 자존심도 너, 없냐? 뭐 철구 형님. 아 잠깐만 매니저 줘야 되나? 매니저 줘야 되나? 야, 가자! 아니, 형님.
야! 레더 E한테 무슨, 아, 레더 E인데, 그죠? 이거 보이십니까? 22승 24패, 아, 22패. 그 씨바, 노답인데요? 아, 꺼져, 이 병신 새끼야. 저런 새끼는 왜 자꾸 씨바. 아, 자꾸 진다, 진다! 그런 새끼들은 재미가 없어요. 나에게 도발을 내준 새끼! 그런 새끼가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도재욱 솔직히 좀 잘하긴 하잖아요. 솔직히. 뭔가 좀 치열해야 재밌지.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재미가 없어. 내가 솔직히 진다는 건 아닌데. 도재욱이랑 나랑은 조금 벽이 있어요. 솔직히. 왜, 도재욱은 난 김태균이랑 지금, 김태균이랑 비슷해요. 지금, 저그저는. 힘들어요. 박성준은 내가 부종으로도 패죠. 박성준 있나요? 성준이 형님은 진짜 부종으로 똑같아 줄 있어요. 스타, 불금이랑. 와, 쿵척! 와, 쿵척! 오자마자 쳐먹고 있는데요. 성준이 형님! 성준이 형님! 나 진짜 농담 아니라, 나 테란으로 패볼게. 테란으로. 내 테란, 형님 저거 한번 하실래요? 아! 아, 네, 형님. 이기십시오. 꺼져. 여보세요? 아 맞다 이거 아 그 촬영이 한 사진상 몇 시간 정도 되나요? 형님! 아무거나 벌칙 걸고 미션 주십시오. 제가 다 하겠습니다. 형님 미션 걸고 아무거나 해주세요. 재호야 반갑다. 형님 미션 보고 아무거나 해주십시오. 형님! 네! 벌칙 다 하겠습니다. 5천 오지게 싼데 당연히 해야죠 형님. 형님 아무거나 해주세요. 갑시다! 형이 아무거나! 형님! 형님이 죄송한데 좀 늙어가지고 대가리가 안 돌아가나 본데요. 똑같은 동족전은 다섯 판 하면 한 판은 무조건 이깁니다. 형님. 형님 해볼래요? 드라마. 어? 김병훈 없어요! 소리 질러! 박진 소리 질러! 김명훈이 없어요 소리 질러! 아니 없다고요 소리 질러! 저기요 김명훈이 없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저기 저기 제가 잘 먹겠습니다 형님. 형님 다른 사람. 점심 12시 가자고요.
하고. 아, 스타일즈 근데 리그 시간 너무 예뻐. 어? 스폰서 왔다고요? 일단 이거 내가 자리로 할게요. 아니 근데 저 그거 아니 지금 나와! 아빠 청갯방이요? 어디 와봐. 아빠 청갯방? 나와 이 개새끼야. 나와 너 불렸어. 나와! 5분컷 하겠지. 5분컷? 5분컷 가능하니까. 아 지랄하고 있네. 5분컷 가능하니까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철구 5분컷 못하겠으면 솔직히 진짜로 갑니다. 여러분들 저 진짜 저 집중할게요. 저 자존심 걸린 문제예요. 집중할게요. 내가 이준이다. 내가 이철민이다. 이철민 한번 쳐보고 가요. 내가 이철민이다. 이철민 프로끼리 뭐 이철민이야? 이해해줘. 내가 이 사람이다. IFO 2009년 수원총무과학기지의 사그라본 주무수 2010년 국가대학교 스타크래프트 국가대표 SCS도 내가 이준이다. 내가 이준이다. 개새끼. 반대부터 바꾸고 고마워요. 상대가 도지옥인데 무조건 맞죠. 용진이 세연 크라이시 마침내도 한번 뵙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용호가 철구한테 저그저를 배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테라는 개 사기종족이에요. 왜 사기종족인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CB는 국가를 맞춘다. 바로 서프를 짓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SCB가 한 개 더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리면 그걸로 배를 찌르면 아주 깔끔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아 씨발 내가 이겼다고 막 노잼노잼 그러면 안돼요. 나 지금 집중할 거예요. 저 방권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런 쌉트랙이 아니에요. 네. 아니요? 무슨 방풀인가요? 개새끼!
또 10여마다 하면서 하겠지. 하지만 운영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진짜 절그전만큼 옛날에 테란으로 종족으로 바꾸려 그랬습니다. 왜냐? 존나 잘하기 때문에. 절대 안 주기 때문에.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5천개 개이득 개이득 스케이득 나이 또 5천개 소리 질러! 시청자들 소리 질러! 아이고 크리스마스라고 기부 아니네. 여러분도 5천 5천개 기부 소리 질러! 야 근데 저 새끼 존나 가리톤다. 진짜 테란데 방골질이구요. 너가 질이죠? 원래 노서치 테란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방골이라 그러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이 방골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부들부들 중이기 때문에 휘리치 방골 안 들키려고 부들부들. 여러분 제가 적응인 줄 알아가지고 정찰 위치 다 알아요. 지금 투서치에요. 정찰 타이밍 프로게이머 다 알겠죠? 왜냐 돈에서 몇만판에 해봤는데 이럴때는 바로 대가서지. 또 지랄하죠? 여러분들 저 새끼 또 아가리 텁니다. 님들 옷도 아닌 새끼가 찔리면 더 부들부들한다고 지금 찔리나봐요. 어씨 뭐야. 응 안죽어. 절대 안됩니다 형님들. 절대 안돼. 네버 다행컨대 절대 안줘요. 어 저린 죽어. 테란이 왜 사기인지 보여드립니다. 아 씨발. 아, 내가 이거 방송 켜놓고 있었네. 아, 실수했다. 지랄하지 마, 병신아. 아가리 존나 써네. 제일 빨랐을게. 아, 내가 일단 방송 안 끄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존나 아가리 털지. 처발이고 무슨 말 할까 기대됩니다. 스캔 딱 들어주면서. Yeah. 4배로 빡 가주면 절대 못 막죠.
sir. Job finished. Upgrade complete. Job finished. Job finished. You want a piece of me, boy? SCP good to go,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You want a piece of me, boy? You want a piece of me, boy? You're forced to go under attack. You want a piece of me, boy? Job finished. Job finished. Job finished. SCP good to go, sir. You want a piece of me, boy? Not enough energy. Additional supply reports required. Not enough energy. Job finished. We're forced to go under attack. You want a piece of me, boy? SCP good to go, sir. Ah, shit.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아, 씨발 뭐야? 똑같네.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Not enough energy. SCP good to go, sir. 아, 존나 쓰레기 같이 하네. Yeah, 쓰레기 같다, 쓰레기 나와. 네, 쓰레기 새끼. SCP good to go, sir. 존나 야비하게 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나는 존나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같은 거. 완전히 개쓰레기. 와, 안 죽어, 김준아.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와, 잘 본질이구요. SCP good to go, sir. Job finished. 나이스!
Not enough minerals. Job finished. Additional supply research complete. Do you want a piece of me, boy? Not enoug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Upgrade complete.아, 지금 멀지 어딨어. 12시 버튼 소리 질러!
와 존나 혼나네.
뭔 소리야! 어떻게 주면 안 돼! 씨발 안 돼! 뭘 갖다 올게 아니야. 아니, 5천이야 내가 청해주는 거야. 5천이 주면 안 돼. 5천이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 한데 5천 개면 진짜 천 개라고요. 천 개 왜 5천 개를 주세요? 그것도 내가 주는 건데 왜 5천 개를 주... 왜 5천 개를 주세요? 5천 개를요. 아니 이거 나 내 미션이고 이거 내 미션이에요 형님. 내가 총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싸가지고 자존심을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요. 총계라고 내가 초반에 부정한테 총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세요? 형님, 좋습니다. 형님, 벌써 다 할게요. 그 대신 마지막 한 번만 잡을 기회 주세요. 전태규.